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집에서 방송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이때까지 제가 눈대에서 영상 두 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1부, 2부 이런 식으로 올린 적이 있거든요. 자, 오늘 3부로 눈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려고 3부 끝입니다. 3부로 끝을 맺겠습니다. 3부는 자, 제가 실시간 방송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개씩은 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글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채팅글이 올라가는 거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책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실시간 방송 끝난 거 이것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지금 또 방송 하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책, 집에서 컴퓨터에도 보고 있습니다.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컴퓨터에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께 답글을 못 해드립니다. 눈이 안 좋아서 답글을 못 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3부 영상 끝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채팅글이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보면은 채팅글이 이렇게 지금 여기 올라가고 있잖아요. 채팅글 이게 자체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32인치 컴퓨터는 집에 32인치입니다. 32인치인데도 글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글자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나갔는지 분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32인치에서 봐도. 자, 여러분들의 하나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휴대폰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는 방송 끝난 겁니다. 끝난 것도 제가 이렇게 찾아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제가 방송 실방을 할때 마이크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면 오타는 더 생깁니다. 오타가. 여러분들이 제가 답글을 못했다는데 해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 방송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실시간 방송 제가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 채팅글이 올라갈 때안 보인다고 했지. 그렇죠? 채팅글이 올라갈 때안 보인다고, 이 글자가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실시간 방송을 한다. 가정을 한번 해봐 봅시다. 그러면 옆에 채팅글이 올라오는데 사람들 글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 인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인사를 못 해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인데 좋은 채팅글이 안 오겠죠. 저는 그런 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유튜브 생활을 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찾아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인데 구독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인데 구독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고맙해서 여러분들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 팬분들을 저는 가족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구독만 한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요새 글리 채팅 치는 게 글자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알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보면은 시청자분들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유튜브 가족입니다라고 제가 많이 올립니다. 거기 왜 그렇게 올리겠습니까? 유튜브 가족 사랑합니다. 라고 제가 채팅 글을 올리고 있죠. 이런 글은 유튜브 가족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채팅이 올라가고 이러는 건 진짜 글 좀에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도 많겠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읽는 만큼 여러분들께 보이드리기 위해서, 눈 나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미안하기에, 답글을 못 해드리는 점, 이게서 미안하기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팬분들을 하루에 꼭 두세 명씩은 만나집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많이 안 올라가서 그런데요. 오늘도 유튜브 가족이 닫고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하는 사람들, 팬분들을 두 사람이나 만났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 만났거든요. 저인데는 팬분들이 전화를 주던 많이 만나러 참 많이 옵니다. 저인데는. 자, 오늘 제가 뭐 방송 자체 내에서 제가 눈 이야기 3부로, 눈 끝을 3부로 오늘 이 마지막 영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구독자분들을, 한번더 이야기하겠지만, 구독자분들을 제가 얼굴 대면을 못하는 가족분들이 더 많습니다, 유튜브 가족분들이. 그쵸? 그런데 저인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들 보면은 낚시로 많이 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명 같으면은 한 6명 정도는 낚시대에서, 한 6명 정도는 낚시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한네분 정도는 저를 만나보고 싶어서 옵니다. 저도 실제로 보면 인물 볼거 없습니다.
그런데 팬분들이 저를 보면은 참 인물 좋네 그 소리 합니다. 나는 그게 반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작하는 전영미나라는 송중의 전영미나라 하는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있고 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고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팬분들을 많이 가족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팬분들을 나눔하는 것도 제가 어디서 수익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익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저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저 마음에서 우러나서 제가 하고 싶어서, 팬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나누고 싶어서, 만나보고 싶어서,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제가 영상이지만은, 같이 한날 즐겁게 한번 놀고 싶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튜브에 저 시간 한번 봐보십시오. 영상 시간 한번 보십시오. 영상 시간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 유튜브 생활 6년 했습니다. 6년 하고, 그 6년 되기 전에, 6년 되기 전에는 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구독만 눌리면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 그 유튜브 방송에서 채팅글이 올라가고 이럴 때 댓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채팅글이라든지 이럴 때 올라가면 좋은 글을 올려주면 되는데 거기에서 싫은 글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실시간 방송 하시는 분들은 팬분들끼리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다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갖고. 채팅글이 좋은 글이 올라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글이 올라가게 되면은 실시간 방송하시는 분 반장들이 생이질 납니다. 상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참다가 폭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틀고 나면은 몇 시간 동안 그 사람도 듣다가 안 듣기네 욕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욕을 하는 그런 방송을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는. 방송에서는 조용하게 진행하는 게안 좋겠습니까? 좋은 말을 올려주고. 그렇죠. 좋은 인사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유튜브 6년 생을 하면서에 6년 딱 생을 하면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 딱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인데 상소리 딱한번한 사람 있었습니다. 딱한 번입니다. 그것도. 그러나 그 사람은 구독자에서 탈퇴시켰습니다. 구독자에서 탈퇴시켰습니다. 그것도 탈퇴시키기 전에 제가 한 3일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안 돼서 제가 자료를 준거 없는데 제가 영상을 새겨빠지게 해가지고 영상을 잘 올려줬는데 왜 저인데 욕을 했을까? 왜 저인데 씹은 소리 했을까? 3일 동안 생각했죠. 3일째 되는 날 그분은 저인데 구독자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나가고 그 사람 거를 다시 찾아서 다시 구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저를 손을 잡아줬기에, 그 사람이 저를 손을 먼저 잡아줬기에 내가 먼저 잡아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바봤어.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았기에 다시 구독을 눌러줬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지만은, 한번더 부탁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제발, 제가 눈이 나쁜 관계로 답글을 못 해드린다는 점, 이해를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에서 그럽니다. 실시간 방송을 해주세요. 또 유튜브 팬분들도 만나면 실시간 방송을 해주십시오. 이야기를 저랑 하면은 진짜 참 이야기를 잘하시네 하고 실시간 방송을 해주세요. 이라 또 제가 팬분들을 만나면 안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눈이 안 좋고 저내 이야기를 쫙다 들어보면은 그분들도 이해를 합니다. 욕안 들으려고. 자, 여러분들 말이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오늘 좀 길게 해봤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 설상가상 이 영상 다안 봅니다. 100에 100%가 끝까지 다 보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100%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마음을 모릅니다. 풀 신청 제가 하라고 안 합니다. 풀 신청 하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다 보기나 말기나 오늘 영상은 좀 길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점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조금 길게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삼, 눈 이야기, 송정전쟁 및눈 이야기 3부 끝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